서천군 MBC 스포츠 플러스 족구 챔피언스 리그 일반부 예선 경기 지동근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태극의 김진선 선수 이제 공격수가 이제 왼발을 쓴다는 것에 성환 선수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한 성환이고요. 상대를 흔드는 것 중에 공격수를 흔드는 것이 가장 재미가 있죠. 아, 그렇죠. 자, 강한 또 왼발 공격 김진선 선수가 한번 뽐내봤습니다. 김진선 선수가 왼발을 이용해서 B각이 아닌 C각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네요. 네.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네요. 손태진 선수가 한 발 뒤로 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그대로 또 타이밍을 뺏어내는 공격 보여주는 김진선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선 선수는 동호인들이 뭐 비빈다고 그 표현을 하는데요. 예, 잘 비벼주면서 7대7 김진선 선수. 그렇습니다. 10점. 아, 김진선 선수 이승열 선수를 잘 봤어요. 그렇습니다. 승열 선수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열. 백민호 그리고 홍성우 각 깊은 공격이었지만 성열식이 받아냅니다. 뒤로 돌아서 김진선의 짧게 떨고 놓는 공격으로 자 이렇게 되면 점수는 11대11 다시 동점. 그 손태진 선수가 부드러운 토스는 안 됐어요. 사실 그 왼발 공격수를 오른발 토스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2세트도 과연 그런 양상으로 갈지 아니면 태극이 만회를 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강한 공격을 때려줬던 김진선 2세트 역시 일단 첫 번째 점수 이번에는 태극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선 선수가 왼발 공격수의 어떤 장점을 10분 발휘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 타고 넘어갔지만 공을 받아 올려줬고요. 김성훈 기다렸다가 공격 이병훈의 수비 손태진 이어서 다시 한번 김진선 연이은 공격 성공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선 선수 지금 득점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수비들을 뒤로 물려 세우고 짧게 떨고 나섰던 홍성우 강한 대각 공격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태극도 세팅만 어느 정도 도와준다 그러면 김진선 선수 공격수 괜찮거든요. 네. 점수 6대5 이제는 다시 리드 태극입니다. 그렇습니다. 태극이 지금 그 따라막고 있어요. 네. 받아 올려줬고 멀리서 뛰어 올려주었던 성열식. 자 김진선의 공격이 또 한번 먹혀 들어가면서 태극이 7대5로 두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갑니다. 홍성욱 선수가 한 템포 빠른 공격을 한다면 김진선 선수는 상대를 잘 읽고 힘들지 않고 툭툭 밀어놓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좀 눈두장을 찍을 수 있는 공격 보여줬지만 이어지는 두 번의 실수 11대6 5점 앞서 있는 태극 지금까지 파워 위주의 공격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운데 쪽 공을 살려서 태극에게 공을 넘겨줬고 김진선의 센스 있는 공격으로 넘기지 못했던 성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환에서는 3세트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상막하 경기 3세트에 지금 경기를 가지고 가느냐 뺏기느냐 그러면서 지금 3세트 시작이 된 가운데 성환에서는 지금 공격수를 다시 홍성욱 선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후반에 들어왔던 김혁 선수가 아웃됐고요. 홍성욱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자 가볍게 직선으로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3세트 첫 점수 가져오는 태극입니다. 김진선 선수가 상대 코트를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예. 흔들리지 않고 동작이 걸리면서 발에서 공이 닿지 않았습니다. 홍성우 자 일단 수비 올라온 가운데 자 랠리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 양팀 선수들 홍성우 이병훈 손태진 이어서 김진선 준비했다가
가운데로 선수들 사이를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진선 선수는 차는 것보다 사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상대 코트를. 그렇습니다. 자, 다시부터 서브를 준비해보고 있는 김진선 선수 왼발 공격수로서 자신의 또 특장점을 좀 잘 살려봐야 될 상황. 점수 3-1 2점 차. 오, 앞에 짧게 김진선의 또 센세는 공격까지. 김진선 선수가 정신적으로 눈에 풀이를 좀 잘하고 있어요. 네. 밀고 땡기고 좌우 공격을 한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 욕심을 내나요? 자, 일단은 홍성욱 선수의 서브. 자, 두 춤 기다렸다가 김진선 각깊게 보조의 발을 댈 수 없는 곳으로 공을 보내줬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여세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요. 아, 예. 이 흐름을 빨리 끊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점수를 가져와 본 성환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점수 갖고 옵니다. 예. 김진선. 아, 이제 오른발로 공격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혼선을 줬는데 수비가 잘했어. 하지만 마무리는 결국엔 또 왼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을 오른쪽으로 몰아놓고 왼발로 비공격을 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올려놓고 김진선 가운데로 네트 타고 넘기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